탈냉전은 소련의 붕괴 이후에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 질서입니다. 세계화의 경우에는 국제 경제의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타고 중국 경제가 상승을 했고 권력이 강화됐던 측면이 있고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은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 질서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거를 다시 되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영관입니다.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부침과 세계화의 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한번 조망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그 30년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어떤 의미에서 약화되어 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권력이 미국에 집중된 그런 일극 체제에서 미국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 끝나자마자 이제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이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해서 한마디로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그런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충실했던 대통령이다. 그리고 세계화 확산에 주력했던 그런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관여와 확대 정책을 표방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러나 미국의 국익과 여러 가지 자원을 고려를 해서 개입을 필요할 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그룹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대 전략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경우에는 전혀 반대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협상, 타협, 악한 정부, 악한 정권과는 협상이나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권력이 세계 최강이고 아무도 미국을 따를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신보수주의 신념이 결합해가지고 작동을 해서 결국은 제국적인 오만의 그 잘못을 그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게다가 200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세계 금융위기, 그것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화의 관점에서 볼때 2008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득을 보아왔던 그리고 국력을 상승시켰던 중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서 그 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처벌을 받지 않고 세계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보통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그 분노가 자꾸 축적이 되어 갔던 그런 시점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 경제는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 보유한 미국 그 재무부 채권이
1조 몇천억씩, 1조 5천억, 6천억, 뭐 7천억 이런 식으로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이 빌려준 빚 위에서 미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망한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아, 이제 미국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중국이 전면에 나서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외교가 강성 기조, 공세 기조로 변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1차 대전 이전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승 대국과 기존 대국 간의 그런 긴장과 갈등을 외교를 통해 가지고 잘 풀어내면은 평화가 오는 거고,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은 전쟁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만큼 국제 질서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이게 중국을 통치를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시 주석의 대외 전략은 도광양회를 벌인 것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중국은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하면서 내실을 기하라. 이 국제 정치 무대에 나가가지고 전면에 서려고 하지 말아라.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전략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지침을 쭉 지켜왔는데, 이 시진핑 주석에 이르러서 이제 폐기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제 그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집단 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사실상의 1인 지배 체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미중 대결 구도를 완전히 고착시킨 거가 돼버렸는데, 세 번째는 이 시장 경제를 이념과 당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강화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야만 되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8년 동안 대통령으로 통치를 했는데, 오바마 시대의 외교 전략은 이라크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 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을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어떤 그 강한 의지가 없는 걸로 전 세계에 비춰지게 되고, 미국에 대한 그 신뢰도, 크레더빌리티가 약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그 힘의 공백을 파고든 것이 러시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이슈가 세계화의 문제입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 국내적 파장을 미치게 됐었는데요. 자유주의적인 그이 세계 경제의 틀 속에서 중국이 최대의 이득을 봅니다.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화라고 하는 경제적인 틀이 미국 권력의 상대적인 하강, 그 일종의 그이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권력의 상대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틀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계화 속에서 미국의 제조업이 비교 우위를 잃고 해외로 이전을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세계화 과정에서 낙오되고 실업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쌓여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 심화가 미국 내부의 혼란과 분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을 했었고, 이것이 이른바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 정치적인 배경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세계화 과정에서 쌓여온 미국의 그 소외 계층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세계화에 반대하고 중국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하는 그런 고립주의적인 정책으로 나갔습니다. 이때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중국과의 대결 그리고 반세계화, 뭐 덧붙이자면 미국 리더십의 포기, 그 다음에 이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한 반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부터 지금 한 2년 남짓 이렇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그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정책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겠다,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한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와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이 어려운 이슈가 바로 대만 이슈입니다. 일국 양제의 그 주장의 그 허구성을 갖다 인식을 하고 그다음부터 정체성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험한 거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소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거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가지고 흔들리던 미국의 리더십이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냉전 국제 질서의 향배를 가를 분기점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당면한,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당면한 이 도전과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하강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권력은 상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력이 강화된 중국이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세 정책으로 나가게 됐고, 결국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 2년차 때에 미국에 대한 그동안의 포용 전략을 포기를 하고 이제 대결 전략으로 방향 전환을 미국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대중 대결 정책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냉전 시대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한국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만 되는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결국 세계 정치는 1930년대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로 회귀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제대로 되어 간다면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로버트 케이건의 밀림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계 자유주의 질서가 과연 재건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까지 왔는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이 시점까지 왔는지를 거시적인 역사적인 맥락에서 아주 예리하게 조망을 한 책이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력 10위의 대국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그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또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그 재건과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자유주의 국제질서 때문에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제공하는 아주 유리한 환경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스무드하게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북한 문제에만 매몰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위상이나 여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